I heard you were already rocking the UN assembly, right?아름다움을 향한 인류의 발자취를 담고 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방문하게 돼서 기쁩니다. 뜻깊은 행사에 함께하고 계신 메트의 CEO 다니엘 와이스, 맥스 홀라인 관장님, 동양미술부 맥스웰 헌 체어맨,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미래 문화 특사로 이곳을 함께 방문한 방탄소년단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난 2017년 평창 올림픽을 널리 알리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매트를 찾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미술의 메카로 불리는 뉴욕에서 한국실을 운영하는 매트는 1998년 한국실이 설치된 이후 23년 동안 세계 각국의 관람객에게 한국의 문화예술을 알리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매트의 첫 번째 한국 미술 소장품은 분청 사기라고 들었습니다. 세뮤얼 콜먼이 이 작품을 기증한 1893년부터 이것을 지켜온 작은 그릇이 해낸 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신라의 금동 방가 사유상은 천년의 세월을 넘어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복판에서 시간과 공간을 건너 7세기의 불상과 미소를 주고받았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한국의 미래문화특사 방탄소년단은 오늘 매트에서 13세기 고려시대의 뮤지션이 연주했을 청자 피리를 만났습니다. 매트의 한국실에서 한국을 만나는 관람객들은 순박하고 고요하며 다정하고 자연스러운 한국 미의 매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올 12월부터는 한국의 나전 7기전이 열린다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한국 공예품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빛낼 이 전시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현대의 한국 공예품을 한 점 더 선보일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전달하는 정혜조 장인의 옥칠일 공예 작품 오색광률은 전통의 뿌리를 두고 새로운 아름다움을 짓고 있는 한국 예술가들의 부단한 정진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트의 한국실에서는 K컬처의 나라 한국에서 온 다양한 문화유산과 현대의 작품들이 문화외교 사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트의 한국실이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약동하는 오늘의 한류를 세계인에게 전하는 뜻깊은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미래문화특사를 무대에 모셔 오늘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한소년단의 리더 김남준입니다. 헬리콥터 소리 때문에 안 들릴까봐 목소리를 좀 크게 하려고 하는데 우선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은 제가 굉장히 뉴욕에서 정말로 좋아하는 곳이고 2년 전에 제가 실제로 방문해서 사진을 찍은 적도 있었고요. 특히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인 칼더의 모빌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사실 뷰 때문에 할 말을 잊어버릴 뻔했는데 열심히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공적인 책임으로 오게 되어서 또 굉장히 또 마음이 좀 설레는데요. 아까 이렇게 여사님과 또 내빈분들과 함께 한국시를 같이 관람하면서 좀 굉장히 벅찬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인들이 굉장히 오고 싶어하는 도시인 아까 말씀하셨던 미술의 메카인 미국 뉴욕에서 이렇게 또 한국시를 관람하는 것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고 새로웠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위대함을 알리려고 노력하신 많은 분들 덕분에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렇게 이번에 한국 미술가의 또 작품을 저희가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너무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미술 애호가이자 또 한국 미술의 팬이기도 해서 더욱 기쁜데요. 사실 K-컬처라는 것이 K-팝과 K-드라마, K-무비 같은 것이 많은 부분에서 또 두각을 드러내고 있지만 아직 해외에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정말 멋진 예술가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미래문화 특사로서 한국 문화의 위대함과 또 K-컬처의 가능성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또 대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품들이 메트로폴리탄에 많기 때문에 한국실과 그 메트로폴리탄의 멋진 소장품들을 같이 관람하러 또 개인인 인간 김남준으로서 다시 메트로폴리탄에 오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Thank you.